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짱상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도야마라는 곳입니다. 도야마는 봄에 몇 미터나 되는 저런 빙벽을 보러 와야 하는 그런 곳인데요. 이번에는 한여름의 도야마를 잠시 보고 가실게요. 저기 보이는 빨간 철길이 이 지역에서 유명한 구로베 협곡 열차가 다니는 길로 추정됩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날씨도 이렇고 일정도 이렇고 협곡열차 패스하고 도야마의 주요 시티 투어 일정인 도야마성과 일본에서 나름 제일 아름답다는 칸스이 공원의 스타벅스 매장 반나절 일정 떠나볼게요. 어메이징 도야마라는 슬로건이 보이네요. 도시에는 저렇게 트램이 다니고 있었고요. 바로 이곳이 도야마성입니다. 도야마성은 꽤나 작고 아담한 성이었어요. 들어가면 잔디밭과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리고 끝! 그렇게 걸어 나오는 길에 눈에 띄었던 건 저렇게 큰 돌들이었는데요. 찾아보니까 나름 학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야심차게 도착한 목적지, 일본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도야마 칸스이 공원의 수벅 매장입니다. 일본 각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있는 랜드마크 스타벅스 100선에 꼽히는 곳이니까 매장 안팎으로 또 가까이에서 멀리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았어요. 어찌 보면 스타벅스 매장 자체가 미술관의 조형물처럼 굉장히 아름답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찾아와서 볼 정도로 아름다운 매장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밤이 더 아름다운 매장인 걸로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야마 반나절 일정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